1950년 6월 25일 북한은 대대적으로 한국을 침공했습니다. 우리는 낙동강까지 밀리면서 나라 존망의 기로를 밟고 있었죠. 가까스로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면서 우리는 겨우겨우 반격을 하는데 성공한데요. 이후 중국이 참전하면서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은 분단이 되었습니다. 중국이 몹시 나쁜 친구들인데요. 그런데 한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중국인들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중국 화교로 이루어진 북파첩보부대 SC지대와 화교 출신 참전용사들의 일대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해방 직후 한반도에는 약 7만 2천 명 정도의 화교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약 1만 2천 명 정도, 북한에 6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죠. 북한에 거주하고 있던 화교들은 1949년 4월 20일에 한중 반공 애국청년단이란 조직을 결성하게 됩니다. 여기에 가입한 화교들은 대부분 국부군 출신, 즉 대만 사람들이었죠. 근데 1949년에 대만 국민당이 패배하자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나중에 후술하겠지만 한국을 위해 싸웠던 중국인들이었죠. 이후 6.25 전쟁이 발발하자 동아시아가 심상치 않게 돌아갑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대만의 장지스는 한국 파병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6월 27일에 한국에 군사 지원을 할 것을 결의하게 됩니다. 6월 29일에는 참전 의사를 전하기로 했었죠. 약 3만 3천 명 정도의 병력을 파견해 한국을 돕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미국은 대만의 참전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6.25 전쟁에 개입하여 자칫하다가 3차 세계대전까지 발발할 가능성이 있었으니까요. 물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후에 중국군이 참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군이 크게 밀리자 장지스는 다시 한 번 더 미국의 대만군 출병 의사를 전하게 되죠. 여기서 미국은 또다시 대만의 참전에 반대하게 되는데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입니다. 근데 대만은 비공식적으로 장교진을 보내어 큰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SC지대라는 화교부대를 지휘할 장교진을 파견한 곳이죠. SC라는 말은 서울 차이니즈의 준말입니다. 이들은 1951년 1월에 방공화교를 중심으로 창설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규모는 200명 정도였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대만군이 장교를 파견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왕수유와 류거화를 파견하여 이 SC지대를 지휘하게끔 했습니다. 이들은 경기도 문산과 서울 사직공원에서 10주간 훈련을 마친 뒤 후방에서 첩보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1951년 3월부터 1953년 9월까지 2년 반 동안 진행했죠. 이들은 적 후방에서 군사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데요. 일화가 있습니다. 북한군을 만나면 중국군처럼 행동하고 북한군의 인원, 장비, 부대 위치, 편성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요. 반대로 중국군을 만나면 북한군처럼 행동해서 중국군의 장비, 인원 등을 파악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중국군에 대한 간부를 납치해 암살하게 됐고요. 주요 시설 파괴 공작도 수행했습니다. 또한 중국군 포로 설득 작업이라든가 대북방송의 중국어 아나운서, 심리전 요원으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서부전선에서의 고지전과 철의삼각지대 전투에서 적들의 정보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어 공을 세우기도 했죠. 약 70여 명 정도가 적국방에 투입이 되었는데요. 전쟁이 끝났을 때 살아남은 사람은 20여 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격렬하게 전투했다는 것이죠. 또한 앞서 한중 반공 애국 청년단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들은 북한에 있었는데 6.25 전쟁이 일어나자 이들은 후방에서 무장교란 작전을 벌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1950년쯤에 한중 반공 애국 청년단의 대원수는 약 1000여 명 정도에 달했죠. 전쟁 발발 2개월 뒤인 8월 중순쯤에 가면 본격적인 작전에 돌입하기도 합니다. 50명 정도의 병력을 이끌고 서평양 내무서를 습격하기도 했고요. 1950년 10월 중순에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고 군과 유엔군이 북진하는데 성공하자 연합군과 협력하여 평양 모란봉의 인민군 고사포 진지를 기습해 평양을 탈환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이들은 대만 국부군 출신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국군 1사단에 그대로 흡수되어 중공군의 전략을 제공하기도 했었고요. 포로를 신문하고 정보를 습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후에 1사후퇴가 성공 할 수 있게 한 밑거름이 되었죠. 또한 1950년 12월 24일 당시 국제사회는 중공군의 참전 증거를 내놓으라며 한국과 미국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때쯤에는 이미 중공군이 참전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화교부대로 이루어진 별동대가 중공군을 습격하여 포로를 생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38선 이남에서의 첫 중공군 포로였죠. 작전에는 프랑스인 신문기자가 중공기자로 함께했는데요. 이게 그대로 언론을 타고 가면서 중공군의 참전 증거를 확보하는데 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화교부대들은 중공군으로 위장해 적의 진지 8곳을 격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치열한 고지전이 이어지면서 전쟁이 끝나게 되었죠. 전쟁에 엄청난 활약을 한 이들은 대한민국으로부터 그리 큰 보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외국인이란 이유로 이들에게 위로금 같은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1971년과 1975년에 이들에 대해 훈장을 수여하긴 했지만 대다수의 SC지대 요원들은 충원 위령탑에 이름 하나 남기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적이었던 중국군의 유해들은 정성스럽게 송환시켜주면서 정작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에 대한 포상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국립묘지 안장도 안 된 상태죠. SC지대 요원들과 학교 참전 용사분들 입장에선 참 슬픈 일이었죠. 직원반 참전 용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국으로 가지 않은 이유는 내 피로 지킨 이 땅이 바로 내 고향이고 나도 한국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고, 국적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